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송영길 분명한 메시지 준비하라로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서주민 기자가 출근해서 전화기를 들고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. 네. 그 오늘 첫 소식을 단독 내용으로 전해드리게 됐어요. 네. 무슨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겁니까? 예, 그러니까 이번 주죠. 다음 달 2일이면 송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. 네. 예, 그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송 대표가 최근 모처에서 외부 전문가와 측근 등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. 네. 이 자리에서 최근 책 출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 조언을 들은 송 대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어떤 조언이 나왔다고 합니까? 예, 그러니까 정면 돌파해야 한다. 또 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. 물론 송 대표도 고민이 클 겁니다.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라면서 이 옹호를 했었죠. 예. 반면 송 대표가 듣고 있는 청년 민심은 전혀 다릅니다.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자녀분들을 통해서 2030 민심을 들으시던데요. 인편기사라도 직접 물어보십시오. 허위 인편, 허위 끌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.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부안보적인 사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? 가장 아픈 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. 무엇을 당신들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,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돼야. 서 기자, 송 대표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.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송 대표가 스스로 갖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외부 전문가 모임에서 송 대표는 이 조국 사태뿐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이 문자 폭탄과 조리 돌림 문제도 지적했다고 합니다. 또 자신이 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일 기자간담회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 어느 수위로 또 어떻게 담길지가 관심입니다. 예, 이 송 대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뚜렷한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. 이번 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. 듭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송영길 분명한 메시지 준비하라의 느낌표는 조국의 시간보단 국민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다시 꺼내봅니다.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.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조국의 시간이란 책으로 엮었다라고 밝혔는데 네. 공당이라면 조국의 시간보다는 그 시간 동안 국민이 겪었을 고통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볼까요? 예,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바람이 불어온 여로 하겠습니다.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어제 뉴스야 시간에도 주제로 저희들이 잡아서 잠깐 네.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서 기자 네.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지난 26일 이 청와대 오찬 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거기 진짜 이준석이 되냐라고 이 거듭 물었다고 예. 하죠. 이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큰 관심사가 이준석의 당선 여부입니다.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관심사다. 네.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. 그런데 짐작은 갑니다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? 네, 최근 민주당의 의뢰로 실시한 이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미지는 독단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40, 5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작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 한 명으로 30대 후보가 거론되는 이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. 예. 이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엔 결선에 진출한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가 모두 운동권 86세대였습니다. 네. 되게 역동적이에요. 네. 그리고 왠지 좀 생기 발랄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. 무섭습니다. 무섭습니다.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정말 발목 상대해졌을까? 네, 이 낙곰수 출신인 김용민 씨는 낡은 시대에 적응된 정치인을 누르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가 된 노무현의 성과, 그리고 노무현의 현상마저 읽힌다라고 했습니다.
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예. 이 송영길 대표와 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만으로도 이 정책이나 리더십과는 무관하게 꼰대 정당 대 이 젊은 정당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가뜩이나 2030 표심 이탈을 걱정하는 여권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조금 전에 서 기자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네.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고 송영길 대표하고 마주 앉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면 네.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이번에 한번 어떻게 될지 두고 보죠. 예. 두 번째 질문도 정리해 주시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. 이준석 바람이 불어온 여의 느낌표는 이준석 아닌 이준석 현상을 보라로 하겠습니다.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응원한다라고 말은 해도 결국에는 청년목 몇 자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예.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시혜를 베풀어 주는 수준이었던 거죠. 하지만 재보궐선거에서 이 효능감을 맛본 2030 세대의 분노가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, 더 나아가서는 이준석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지금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,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아닌 이준석 현상, 바로 그 자체일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서준민 기자,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